그 넓은 초원 위 주위의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 홀로 기거 중인 주인공 리지.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피로 범벅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굶주린 늑대들이 찾아와 그녀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곳. 황량한 이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드넓은 초원에 집을 짓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주인공 리지. We got new neighbors. A man and his wife. What are they like? 그녀는 어느 날 한 부부가 이곳에 이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척박한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이 그리웠던 리지 부부. Just a little flip. What do you think of them? Just a little flip. It's nice to have people close. Something I've always longed for. 새로운 이웃이 생겼다는 기쁨에 그들과 친해지려 이웃집 부부를 초대합니다. 그들은 금세 친해지며 자주 만나게 되죠. My father made most of our people. I didn't get the root. Be sure to bring some for us as well. 리지는 어느 순간부터 옆집 엠마가 자신의 남편을 더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한밤중 옆집 엠마의 남편은 리지의 집문을 다급히 두드리는데. Better to wait outside.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며 리지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엠마는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는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하고 You're with child. Don't touch me! 리지는 엠마가 임신으로 인해 예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엠마는 또다시 이상한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Have you thought of names for the baby? Not yet. You remember how many graves you passed on the way here? 엠마는 이곳에 이사 올 때 준 악마에 관한 책자를 읽은 뒤부터 불안에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Why not? 그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Damn souls. Isaac? 며칠 후 엠마가 자살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고 아기만이라도 살려보려 하지만 이미 아이도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버린 엠마. 엠마는 갑자기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 후 리지도 원하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어느 날 그녀는 이상한 현상을 겪기 시작하는데 갑작스런 초자연적 현상에 그녀는 매우 놀라죠. 리지! 다음 날 리지의 남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게 되고 엠마가 남기고 간 악마에 대한 책자를 본 뒤부터 리지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What I saw was real. 남편은 그냥 상상일 뿐이라며 그녀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It'll protect you. Protect our baby. Shoot it. 어느덧 시간은 흘러 출산을 하게 되는 리지. Why is my baby crying? Right there, Lizzie. 하지만 아이는 죽은 상태로 세상에 나오게 되죠. 리지는 이 일로 큰 슬픔과 충격을 받게 되고 He'll use it more than I will. 며칠 후 남편은 부족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You have to get stocked up before the winter sets in. You gotta keep your wits about you. 그 후로 오랫동안 리지는 혼자 집을 지키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하루 버티고 있죠. 어느 날 예전에 죽었던 염소가 다시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리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죽은 엠마는 해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녀가 남긴 물건들을 살펴봅니다. 그날 밤 리지는 아무도 없는 죽은 엠마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녀의 집에 들어가자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며 또다시 그녀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죽은 엠마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는 그녀. Life seen anything like this land. 그녀의 일기장에서 엠마가 가졌던 아이가 자신의 남편의 아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리지의 집 문을 두드리고 I do beg pardon. You out here? 그는 홀로 여행을 하며 선교 활동을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You have been more than hospitable. The harbor cabin is empty, and you'll be comfortable there. 피곤에 지친 그에게 리지는 아무도 없는 엠마 집에 잠시 머물러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날 밤 목사님의 비명 소리에 잠을 깨는 리지. What is that thing? He hasn't seen it.
그는 갑자기 죽은 엠마에 대해 이야기하며 악령시인 모습으로 리지를 위협합니다. I've said too much. I was having such a good time. 급히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는 그녀. 다음 날 그녀는 들판에 널브러진 채 죽어있는 남자를 발견하게 되죠. 이대로 홀로 버틸 자신이 없던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남편의 모습이 보이고. Hey, Lizzie.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내를 진정시키죠. Look at me. 리지는 남편에게서 목사님을 만났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You were very hospitable. Saw the Reverend on the way home. 결국 남편은 아내를 위해 이곳을 정리하고 시내로 나가 살려합니다. 하지만 짐 정리를 하던 중 리지는 죽은 엠마의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그녀는 악마에 대해 적힌 책자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I burned this. There is something out there. Look what happened to Emma. 남편은 리지가 또다시 그 종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같이 화를 내고 남편이 나가자마자 이 이상한 현상들이 다시 리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온 남편은 리지가 괴로움에 자해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묶어두죠. Isaac. How long have you had this? 남편은 엠마의 일기장을 리지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엠마 또한 리지가 죽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It doesn't matter. What did you do? Isaac. I mean, she was pregnant. Oh God, no. But I do. I've seen it. 그때 다시 악령시인 모습으로 돌변한 남편을 보게 되는 그녀. There is nothing. No. 결국 리지는 남편마저 죽이게 되는데. 그녀가 본 것들은 모두가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영화 더 윈드였습니다.